저희 집에 남자 아이돌이 왔거든요. 네, 안녕하세요. 유키스의 기섭입니다. 반갑습니다. 유키스의 기섭씨! 아, 개야! 내가 사실은 제 아는 동생이 옷을 저한테 하나 갖다 준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옷을 제가 입고 방송을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기섭씨가 하는 브랜드였던 거야. 그래서 잠깐 와서 방송 같이 하자라고 얘기가 돼가지고. 직접 배달. 일단 어마어마하신 분이야, 우리 형은. 아, 뭐가 어마어마해. 안 그, 웬만한 그 중소기업 느낌이에요.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우리 K 형님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. 이게 보다 보니까, 아우. 굉장히 이 자리가 좀 탐난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러면 뭐 방송 아프리카 방송도 시작하실 의향이 아 있죠. 오! 아니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이 말재주와 이거 이게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이 센스가 있어야 되는데 네. 우리 형님은 이거 다 갖췄기 때문에 약간 좀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? 그러니까 뭔가 저를 너무 띄워주는 거 같고 아 편하게 하셔도 돼요. 아니 근데 저도 아까 네이버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 3월달에 군대를 가더라고요. 저는 3월 21일날 입대를 하게 됐는데. 혹시 아는 BJ 있어요? 아 저는 K라는 건 없죠. 아니 진짜 솔직하게 평소에 많이 봤다 뭐 아니면 유튜브에서 많이 봤다. 저는 이렇게 보겸. 아 네네네. 보겸이한테 전화 연결 한번 갈까요? 잠깐만요. 진짜요? 보겸이 형님이 그 먹방 중이신데. 아 진짜요? 약간 지금 약간 정통 연예인 여러분 나가사키식 받으실까요? 아, 방송 중이라서 안 받을 수도 있고. 예, 복불복이긴 하네요. 아, 그쵸. 아, 지금 좀, 잠깐만요. 형님, 죄송한데, 혹시 전화 연결 잠깐 안 되겠죠? 케이, 어서와라. 전화, 난 전화했어? 아, 미안한데, 케이, 잠깐만 기다려봐. 나 키 차단했는데? 잠깐만. 막 차단을! 아, 잠깐만, 차단 좀 풀고. 왜 해요, 이씨! 아, 근데 좀 약간 일찍 끊어지긴 했어. 걸렸네? 아, 짭이야? 아, 짭케이야? 아씨. 짜오는 이게 K형의 존나 덥네 지금. 아니 목영이야. 이게 뭐예요?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. 그냥 그래. 아 그냥 그래요?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이게 좀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? 동료비지. 아 근데 이 형이 지금 먹방 중이라 가지고 형들 너무 이렇게 방송에서 방해하면 좀. K가 하는 번호가 옛날 번호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전화를 그렇죠. 할게. 보겸이 형! 안녕하세요! 더 쏠게요! 나중에 와가지고 충전되어 있는 게 없어. 예. 아, 형,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희 집에 갑자기 좀 약간 남자 아이돌이 왔는데 형의 또 팬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진짜? 유키스의 기섭씨라고. 나 만만하니 존나 들었지. 아니, 예, 그럼 제가 바꿔드릴게요, 형님.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그 유키스의 조남이 어떻게 되죠? 시범님 맞죠? 아닙니다. 기섭입니다. 와, 저 정말 지금 너무 이 순간이 너무 꿈 같아가지고요. 아, 진짜 영광입니다. 제가 번호 그 집에 가실 때 키에 달라고 카톡 하나만 주시면은 아, 저랑 같이 뭐 영상 촬영도 좋고 그러니까요, 네. 그 형, 촬영하려면 빨리 해야 돼. 왜냐면 3월 달에 군대 가거든요. 아, 진짜? 예, 급합니다. 아, 형님 진짜 너무 존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앞으로 K 형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유 제가 더잘 부탁드려요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K는 워낙 인성 좋은 동생인데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형님 연락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와 이게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생방송의 묘미. 바로 연결되죠.